350개 공공기관이 내년까지 인력 6,700여 명을 감축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 기관에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혁신 계획을 분석한 결과 350개 공공기관이 내년까지 정원 6,734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시설관리, 환경미화, 청소 등을 맡은 하위 계약직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처별로 가장 많은 인력을 조정하는 곳은 국토교통부로 총 2,006명이며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순으로 감축 인원이 많았습니다.